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트레이더가 물론 단기적인 매매 스캘퍼 그걸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트레이더라는 현재의 의미는 뭐 장기도 될 수 있고 단기도 될 수 있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네네. 네. 그런 거에 세 가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공의 3요소가 분석, 기술, 관리라는 점에서 우리 한번 한봉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1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가 지금 말씀을 해서 분석입니다. 네, 네. 아, 트레이더도 분석을 해요? 아, 그럼요. 아, 제가 네. 잘못 말한 건가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네. 이 비기라고 하는 것들이 딱 두 종류예요. 기술적 분석 비기, 기본적 분석 비기.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비기들은 보면 뭐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은 뭐 분봉이나 그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추세 전환이라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다시 하락으로 추세 전환해서 매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표들 자체가 매수 매도 신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맞지 않아서 이게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기술적 분석책, 기본적 분석책 사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는 와 유레카라 그러죠. 항상 사람들이 와 이거야. 맨날 번쩍번쩍 하는데 하면은 맞고 안 맞고 하면 이게 홀짝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홀짝이 되다 보면 점점 더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시행착오를 이거 대입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아마 이러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요즘은 조건 검색식이 발달했으니까 급등주만 쫓아다니거나 아마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10년, 20년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냥 시작을 좀 그럴듯한 이제 이론을 만들었으면 그 이론이 효율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이 좋다는 네.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효율이 좋은 방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걸 내가 했을 때 그 시행착오를 통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이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나와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이용한 이 비기들은 네.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아, 어떤 분한테 맞고 어떤 분한테 또 안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보면 네. 시장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안 맞는데 내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네. 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전공을 배우면 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네. 교양. 네, 네, 네.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무슨 비기, 완벽한 비기 이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 제가 말씀하시는 걸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여기서 무언가를 붙잡고 끝까지 가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트레이더의 분석법은 틀린 거예요. 뭐와? 이 트레이더의 분석법은 네. 이 어떤 분들 보니까 그 막 외국 사이트 가가지고 막 산업이 어떤가 뭐 기업 리포트가 어떤가 막 찾고 국내 기업들도 막 가가지고 제품 찾고 네. 이 제품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목표가 정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도. 그게 기업 분석과 시장 분석 아닌가요? 아, 이런 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키움증권에도 되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밤새워서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밤새워서 이런 거 하면 이 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트레이딩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해서 쓴 거를 우리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아, 그걸 활용을 잘해라. 그렇죠. 도구를 활용을 잘해라. 그렇죠. 이 트레이더는 이 사람은 이 시간도 이 제한이 있고 능력도 사실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 내가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는 이게 할 거 안 해야 될 걸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즘은 HTS 상에서 어떤 기업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네.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아요. 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 어느 기업이 네. 신약을 만들어요. 네. 쉽게 말해서 특허 물질을 찾았대요. 네. 그러면 그 타이틀이 60조 시장을 마치 내가 다 섞어낼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사를 써요. 네, 네. 그러면 그것만 본 사람들이 쫓아가서 막 사면 주가가 순식간에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보니까 이쪽 시장 자체가 이만큼 규모가 큰데 네. 나 이제 진입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사를 농락을 많이 하죠. 아니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무슨 A 기업이 매출액을 뭐 갑자기 몇천억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다들 뭐 상한가 가기 전에도 사고 상한가도 사서 시간이 지나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시간에서 하한가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도 있고 그 소비자를 쉽게 말해서 우롱하는 기사들도 많고 요즘 정말 난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트레이더는 이 기사를 볼 때 이게 무슨 의도로 이 기사가 나왔는지 그 한번 의도를 봐야 돼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 그 팩트 체크가 사실 어려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요 정치 기사든 이 경제 기사든 무슨 의도로 이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냥 믿지 말고 한번 생각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여당에서는 만약에 정치기사면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면 경제 뉴스도 금방 분석이 돼요. 똑같은 경제 뉴스도 이제 팩트체크를 해야죠. 팩트체크가 두 번째가 이제 의도와 팩트체크인데 팩트체크를 하려면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교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 기사든 경제 기사든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용어들이. 그걸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예. 의미를 담고 그러니까 있는데. 팩트체크를 잘하려면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나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개념이에요, 이 트레이더 세계는. 내가 이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부족한 거를 빨리빨리 만회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팩트 체크를 잘 하려면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공부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A라는 경제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용어를 치겠죠. 그러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르는 경제 용어가 또 A, B, C, D 쭉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다 쳐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년 하면 웬만한 뭐 경제 지표나 용어들이 머릿속에 이제 신문을 봤을 때 이해할 만큼의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문을 보실 때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검색해가지고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신문을 이 신문은 지금 이 기사는 무슨 의도로 나왔고 아 이게 핵심은 어떤 거고 요게 이해가 됐을 때 네.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나를 내가 연구를 맞아요.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있고 이 뉴스가 있어요, 대표님. 근데 그렇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가 영향 정말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별로 안 볼 때도 있잖아요. 요즘 말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 이제 돈의 힘으로 주가가 3천 넘어왔는데 우리 이제 기관 투자가 쪽에서는 뭐 가열이다 그러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 연기금만 안 팔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서로 보는 게 틀려요. 네, 네. 서로 보는 것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도 잘하고 네.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건 이 기사가 나오면 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개별 종목 자체 하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요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다 말면 이 훈련이라는 건 또 떨어져요, 효율이.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2시간씩은 기사, 이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주가나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나오면 하루에 몇 개씩 나와요. 네. 뭐 시장 전체에 미치는 거는 요즘은 가장 민감한 게 미국 국채금리 이런 거잖아요. 네. 연기금이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과연 공매도는 허용하면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악재가 나왔던 거는 그 자동차, 요즘 2차 전지, 그죠. 네. 폭스바겐에서, 네. 이 파우치백에서, 네. 이 각형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주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네. 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이, 네. 이 재료에 대한 영향력. 그러면 시장이나 이 종목이 과연 계속 갈 건지, 가다가 안 갈 건지, 아니, 계속 떨어질, 떨어질 건지, 네. 계속 떨어질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한한 시간과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원인이라는 게 재료죠. 예, 이제 그 재료에는 이제 각종 기사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20년을 했던 거예요. 그걸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그 이제 제 경쟁력은 그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계기를 항상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와 산업, 기업들을 올린 것들이 기사가 쭉쭉쭉 쌓이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 미래에 안 좋을 만한 뉴스들이 점점 하나씩 나타나면서 어느 날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 시장이 급락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게 쭉 유지되다가 뭐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 크게 급락할 수도 있는데 다시 반등을 할 때는 다시 반등할 만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에 의해서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가 되니까 다시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몇 년을 경험해 보니까, 네. 아, 시장 자체도 이해하게 되고, 네. 이 산업이나 종목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됐거든요. 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걸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죠. 일부. 네.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다음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과연 아침에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을 돼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있잖아요. 누가 와서 사주나 숙을 보는 거예요. 네. 보고 있다가, 아, 오늘은 기관이 사는구나. 아, 오늘은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은 없고 개인만 하는구나. 그럼 개인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4월 달에 이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아, 생각보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웃돈, 네.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종목은 그렇구나. 많이 샀네. 근데 그걸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또 부족하죠. 시장 전체적으로도 봐야죠. 이, 네. 부분만 보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좀 더 가게 된 이유가 전체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네. 전체 시장이 하락하면 웬만한 거는 이 매수세가 안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심리가 쌓여져서. 네. 이성 자체가 아니라 아예 틀렸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재료가 있고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는 쪽으로 더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냥 막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면 또 저한테 뭐라 그러게. 그냥 보고, 아, 매수가 이렇게 강하네. 그래, 들어가자. 이게 아니시라는. 근데 오늘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일부가 또 와서 또 매수가 더 올라왔구나, 들어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다음날 이게 계속 갈 수도 되는 있고, 상황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수십 개예요. 1년이면 수백 개예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제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도입기에 이렇게 성장했다가 성숙해했다가 이제 세태계에서 이제 사라지죠. 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가 나오면 수급이 몰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더 좋으면 와, 와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가 더 좋으면 더 우 해서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재료가 끝나면 이제 탈출하는 순서대로 이제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없어지거든요. 요거를 요 곡선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하루에 한 개면 한 개, 뭐 일주일에 열 개면 열 개를 다 봐주는 거예요. 항상. 이거 없어질 때까지, 이 전개 없어질 때까지. 그럼 1년에 수백 개의 재료를 내가 재료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일 때는
좀 더 매수세가 가열인 거 웃돈 주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쵸? 시장은 가열과 비가열로 나눠요. 그냥 가열이면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승이 급하게 갔다가 조금 조정할 듯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급등하는 거고 네. 똑같은 재료인데 시장이 조금 이성적이에요. 네. 그러면 초기에 왕창 올렸다가 조정을 하면 잠깐 눈치 보다가 사면 가나 보다 해서 또 뒤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는 상승 곡선이 좀 완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차이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최소 한 수백 개, 수천 개의 재료를 가지고 주가의 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계속 한 훈련을 수천 번은 경험을 해봐야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 걸리는 거죠. 이거를 잘하게 되면 네. 이제 어떤 좋은 효과가 생기냐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에. 네. 그 정체성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다들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거예요. 가치 투자든 단기 투자든 일단 해보는데 자신만의 게 나와요. 이 훈련을 하면. 아, 나는 시장 분석이 잘 돼서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나는 왜 이렇게 잘 맞히지? 그러면 아, 부러워. 그 네. 우량주를 가지고 네. 시장 바닥에서 열심히 하고 고점 부근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완전 이익 실현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분석이 되긴 하는데 아, 나는 좀 심리가 이 바닥권은 무섭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400포인트 근처까지 빠졌을 때 미국이 10%씩 빠지잖아요. 네. 사실은 주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공포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닥에서 못 사고 또 이런 사람은 고점에 오면 너무 시장이 좋잖아요. 한참 네. 더 갈 것 같고 그럼 주식을 못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심리가 시장을 극복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만이 또 잘하는 게 또 생겨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은 뭐 단기 트레이더든 네. 장기 그러니까 중장기 트레이더든 뭐 가치 투자자든 이렇게 이 훈련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왜요? 미국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치나 경제 정책대로 움직이는 확률이 높죠. 근데 국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생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 네. 수익을 버는 게 아니라 생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 돈을 철저하게 잘 접근을 해야 내 돈을 잘 지키면서 해라. 네, 이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네. 네. 그래서 이 훈련이 이제 안 되면 네. 결국은 이제 롱런하는 트레이더가 되기 어렵습니다.